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기독교 하면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사실 기독교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잖아요. 신이란 말이 새로운 신이잖아요. 개라는 말은 앞에 그 개혁한다는 개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인데 그렇게 부를 때는 로마 천주교죠. 로마 가톨릭을 구교라고 불러요. 구교 신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우주적 교회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이제 로마 천주교회가 가져갔죠. 좀 아쉽고 안타깝죠. 원래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하나뿐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이것을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서방교회, 거기 이제 보시면 서방교회 괄호인데 그 앞에 뭐 일반적으로 우리 가톨릭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가톨릭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면 더 정확해요. 로마 천주교, 우리 천주교회라고 하지만 로마 천주교, 로마 가톨릭 이렇게 부르면 정확한 정답입니다. 이걸 서방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서로마 제국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의 감독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교황이 됩니다. 중세교회의 시작을 날리는 교황이 되는데요. 이 교황이 최고의 교회의 권위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설립된 교회를 가톨릭교회, 로마 천주교회, 우리나라는 천주교회라고 번역이 됐죠. 서방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때는 각 그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 뭐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카르타고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큰 교회들의 지도하는 감독이라고 그때 불렀거든요. 그 담임 목사죠. 그분들이 모여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함께하고 또 지역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세지면서 교황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것은 한 5세기쯤 돼요. 한 400년, 500년 어간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를 초대교회로 부르고요. 교황 제도가 생겨난 때 이후를 이제 중세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라는 제도는 사실은 초대교회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연합된 교회였어요.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의 특징이 초대교회고 이게 중앙집권적으로 하나가 된 것은 중세교회, 즉 교황 중심의 교회가 시작된 게 이게 서방교회이죠. 그러면 서방교회만 그 당시 교회가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방교회가 있었어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있다면 동방교회. 동방교회인데 그 앞에다가 정교회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교회. 오르소독스란 말이에요. 정통. 정통교회.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교회는 전부 다 동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그 대주교를 중심으로 유지된 교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교회도 굉장히 크고 지금도 그 동부 유럽권 이런 데 가면 다 교회들이 정교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서방교회가 동방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초기 교회, 즉 그 초대 교회의 그 교리를 결정하는 그 회의들을 각 흩어졌던 감독들이 모여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일체 교리나 예수님의 신성, 인성교리 이런 것들을 쭉 했는데 그 후대에 되어졌던 교리들을 동방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서방교회 로마 교황이 동방교회의 총대주교를 파문을 하고 그 다음에 동방교회 대주교인 그 분이 로마 교황을 서로 파문해요. 서로 파문해서 갈라지게 돼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결국은 됩니다. 뭐 역사적인 건 그렇다 치고요. 어쨌거나 차이가 있는데 동방교회는 예전 교리들, 고대 교회의 교리들은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후에 로마 교회에서 정한 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리아가 무흠하게 태어났다든지 마리아가 승천했다든지 이런 교리들이 지금 다 그 로마 교회의 교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정교회는 그 뭐 교황 무호하다든지 마리아가 무음하다든지 또 마리아가 승천했다든지 이런 건 인정하지 않고요. 칠성례는 같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게 사실 동방 정교회가 초대교회에 많이 가깝거든요. 그런데
칠성례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원래 거기 밑줄을 쳐서야 되는데 밑줄을 안 치고 성화숭배를 인정해요. 성화숭배가 실제적으로 그 후기 교회에 787년에 그 공의회 때 성화숭배가 결정이 됩니다. 그 2차 니케아 공의회죠. 사실 요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동방 정교에 가보면 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그 성화들 숭배하고요. 거기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약간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와의 차이예요. 초대교회에 조금 더 로마교회보다 가깝지만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는 어떤가? 우리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립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우리의 새로 된 교회들을 개혁교회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너희들은 우리한테서 분립해 나갔으니까 우리 동생이자 작은 집이다. 그렇게 실제로 가르치기도 해요. 우리가 본류다. 우리가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놓고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사도권을 우리가 계속 받아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큰 집이고 우리가 본류고 너네들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작은 집, 동생, 본류가 아닌 지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개혁교회는 가톨릭교회의 동생 작은 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초대교회는요 중앙 집권적이 아니었어요. 원래 초대교회는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인정하고 그 협의로 모든 교회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 집권화, 교황 제도가 되면서 중앙 집권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고 의전 중심으로 가면서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죠. 뭐 대표적으로 면제부 같은 면제부를 사면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다 연옥교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세하게 나중에 이 부분은 오늘 다 다루지 못하고 오늘 기초만 할 거예요. 나중에 다 다룰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비성경적인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우리한테 붙은 거예요. 개혁교회로 불리는 겁니다. 교회 역사가인 루이스 스피츠라고 하는 그 아주 탁월한 개혁 그 종교개혁 연구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에 고대 기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은, 이건 종교개혁의 힘입니다. 힘은 라틴어 성경보다는 원어를. 자, 중세교회, 로마교회에서는요. 라틴어 성경을 읽었어요. 라틴어 성경은 사제밖에 못 읽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안 가르치고 교리, 내용만 가르치고 성경 자체를 몰라요. 그것을 다시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준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초대교회는 다 모여서 서신도 읽고 복음서 읽고 같이 다 읽었거든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내려놓고 히브리어 헬라 원어의 성경에서 이것을 뭘로 갖고 오냐면요. 영국에서는 영어 성경을, 독일에서는 독일어 성경을, 자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한 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래서 성경을 돌려준 거예요. 다시 초대교회처럼 우리 모두가 성경을 보자, 성경을 읽자, 이렇게 간 것입니다. 변증법보다는 수사글. 자, 이 뒤에 과로의 설명은 제가 넣은 설명이에요. 교리적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후기 저작보다는 전기 저자를 많이 인용하는 게 좋다. 중세시대 저작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의 저작, 초대교회 교부들의 저작을 더 많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중세 뭐 토마스 아퀴나스든지 이런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저작보다는 초대 교부들의 저작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교황교회보다는 초기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온갖 인간적 견해, 교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 평가하는 데 이르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예요. 개혁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우리가 본류고 너네는 지류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에서 벗어나니까, 그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또 교황이라고 하는 중앙 집권 체제의 어떤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벗어나니까 개혁교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본류로 돌아오자. 초대교회의 본류로 돌아오자고 하는 운동이 이 종교개혁의 운동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제가 이제 좀 써놨죠.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들은 로마 가톨릭교회 부정부패 비성경적인 모든 악행으로부터 다시 거기다 써놓으세요.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 다음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개혁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의 본류에서 로마 가톨릭교회가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로? 성경적인 본류로 돌이키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개혁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동생이나 작은 집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밑줄에 거기에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성경적인 교회인 것이다. 네, 초대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개혁교회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개혁교회에 속한 것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영적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확고히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개혁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성경적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톨릭교회의 작은 집이나 동생이 아니라 다시 본류로 돌아오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천주교는 다 하나로 딱 집중돼가지고 뭔가 하나인데 왜 이렇게 개혁교회들은 그렇게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고 왜 이렇게 많냐고, 그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혁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갈라져 있습니까? 자, 로마 천주교,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을 강조하죠.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의 체계, 제도, 특정한 규율,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모두 다 가짜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세교회에서는 이제 뭐 이단에 대한 뭐 처벌도 많이 했고 뭐 마녀사냥이라고 했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카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는 완전히 바꿨어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그 세계 종교로 가고 있어요. 뭐 이 부분까지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고 어쨌거나 그렇게 좀 획일적이고 제도적이고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한다면 종교개혁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예요. 다양한 지역, 또 다양한 문화 속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할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을 받아들이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 다양한 그런 관심이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 문화 관심에 따라 성도들을 포괄하고 복음의 더 큰 그릇에 담기 위해서 다양한 교파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들을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국 국교회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영국 국교회 이렇게 쓰세요. 성공회라 그랬죠. 성공회는 다른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성공회라고 하고요. 영국 내에 세워진 교회를 영국 국교회라고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로마 교회의 의전 그대로예요. 카톨릭하고 다를 바는 하나도 없고요. 단지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 아니라 누구예요? 영국 국왕이에요. 그것만 달라요. 사실 개혁교회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개혁교회로 볼 수는 없고 그러나 가톨릭도 아니에요. 그 선상에 있는 그런 독특한 교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성공회가 된 거죠. 외국에 세워진 교회들은 다 성공회고요. 영국 자체에만 국교회, 똑같은 교회입니다. 자, 근데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개혁해서 되어진 교회가 대표적으로 두 개의 교회인데 하나는 루터교회고 하나는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두 번째 루터교회인데요. 루터교회. 루터교회는 독일 중심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되어진 그런 교회예요. 우리나라에도 루터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어쨌거나 유럽에는 루터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신칭이, 그렇죠? 믿음으로 유럽 땅을 받고요. 제의적 중요성 가운데 세례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교회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그 다음에는 장로교회.
밑줄이 빠졌네요. 장로교회 쓰세요. 우리가 속한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고요. 교회입니다. 성경을 강조하죠.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 삶 속에서 성경적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 삶을 강조하는 교회가 장로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해서 나온 직접적 교단은 루터교회와 우리 장로교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핵심적인 교회로 진정한 종교개혁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교파들, 교단들은 좀 후대에 생겨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감리교회가 네 번째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들어보셨죠? 감리교회는 로마 가톨릭부터 개혁한 교회가 아니고요. 영국 국교회에서 분립한 교회예요. 영국 국교회에서. 우리랑 조금 교리가 다릅니다. 보편적 구원을 얘기하고요. 완전 성화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와 좀 논쟁을 했고요. 사회 참여 이런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영국 국교회에서 요한 웨슬레가 원래 가르쳤는데 모라비안에게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진짜 참 믿음의 신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하던 중에 이제 설교를 하다가 영국 국왕이 어떻게 교회의 수장이냐, 교회의 수장은 그리스도지, 이렇게 하면서 영국 국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영국 국교회에서 분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또 부흥을 이뤘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를 통해 들어왔죠. 똑같이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같이 들어와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주된 그런 교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침례교회가 있어요. 다섯 번째 침례교회인데요. 침례교회는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 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랑 조금은 다르죠. 언약 사상이 좀 없죠. 그러나 어쨌거나 종교의 자유나 또 종교 분리, 그리고 교회의 독립을 강조하고요.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17세기 영국의 국교회 목사였던 그 분이 핍박을 받게 되면서 청교도가 되어서 이제 네덜란드로 망명을 해서 세우게 됩니다. 존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처음 이 침례교단을 세우게 되죠. 미국에서는 더 많이 부흥했고 지금은 아마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에서는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로 세계적으로 성장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리교회랑 그 다음에 우리 침례교회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한 교회가 아니라 영국 국교회에서 분립되어서 나온 후기 개혁주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많이 듣는 게 이제 다음 페이지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성결교회가 있죠. 성결교회는요, 신앙의 성결함을 강조하는 그런 교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미국 남북 전쟁 후에 성결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그때의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카우만 부부, 또 친구 킬러든 목사님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성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화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강조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1901년에 일본에 왔어요. 동경에 와서 동양선교회 복음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 성결운동이 너무너무 크게 일어나서 그 성결운동이 우리나라로 1907년에 넘어왔는데 그게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교단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결교회는 미국에서 발흥했고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신흥교단이죠.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많이 듣는 게 이제 순복음교회, 일곱 번째 순복음교회가 있죠. 순복음교회는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인 교회예요. 성령세례, 또 방언은사, 신유은사, 또 성경무호성, 그리스도의 속죄,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은사주의 계열의 교회입니다. 1914년에 오순절 개통에 또 복음주의 개통에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됐고 순복음 교단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 교회로 부르죠. 하나님의 성회가 사실은 본래 이름인데요. 순복음 교회로 불립니다. 그래서 성결 교회나 순복음 교회는 사실 미국에서 발흥해서 가장 늦게 시작한 교파죠.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개신교 안에 들어있는 교회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가 로마 가톨릭에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그 교리적 순서대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루터교회, 그 다음에 장로교회가 본질적인 그 종교개혁 교회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유로운 교리로 간 곳이 감리교회, 침례교회,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유로운 것이 성결교회,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이렇게 간 거예요. 순복음교회에서 더 나가면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빠지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구조가 딱 이렇게 개혁교회가 틀이 잡혀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렇게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교파가 많아, 왜 이렇게 다양해, 이런 뭐 비난적인 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장점이 있는 것이죠.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리, 예전에 얽매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 다 틀렸어, 이게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성경 안에만 들어오면 성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큰 복음의 그릇에 담고자 하는 의지가 개혁교회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밑에 밑줄 있죠?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리와 예전에 얽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성경 중심, 이렇게 쓰세요. 성경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다양한 사람들을, 그 두 번째 밑줄, 큰 복음의 그릇이라고 쓰세요. 큰 복음의 그릇. 큰 복음의 그릇에 담고자 하는 의지가 개혁교회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자, 그 다음에 밑줄, 폭넓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혁교회의 다양성은요, 더 많은 사람들, 다양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할까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는데, 개혁교회는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폭넓게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큰 그릇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폭이 넓은 거예요.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폭이 넓은 것이죠. 그만큼 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과 교파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경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양한 복음의 그릇인 이 개혁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다섯 가지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의 모토로 삼았던 다섯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슬로건이 있어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바른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교황이 영광을 가져서도 안 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도 안 돼요. 사실 요즘에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인기 중심으로 많이 가잖아요. 인기몰이 해서 인기 중심으로, 아이돌, 그렇죠, 탤런트, 연예인들, 인기와 영광을 먹어요. 사실 그러나 모든 영광의 근원은 다 누구에게 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시상식 할 때 어떤 그런 시상을 받는 연예인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진짜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영광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참 개혁주의 신앙이자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이 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빛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오직 성경. 네,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대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근본인 모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성경은 그냥 구시대의 유물처럼 낡은 옛시대의 산물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성이 많이 발달하고 과학이 많이 발달하니까 과학이 마치 종교가 되고 과학의 신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이성보다 성경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맞아? 아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절대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죠. 과학도요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까요? 옛날에는요 과학이, 고고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다가 그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주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 한 주전 2000년, BC 2000년 정도로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고학적인 그 발굴에 따르면 2000년대에는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냥 1000년대 정도 이때부터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뭐 거기 사람들과 계약을 하고 뭐 우물을, 이거는 신화다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고고학이 발달하고서요 그 팔레스틴 지역에 발굴이 됐는데 2000년대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집들, 흔적들, 그릇들 이런 게 다 나왔어요. 그때까지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요 성경에서만 얘기했던 거예요. 성경에서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팔레스틴 가나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과학의 이론은요 가변적입니다. 늘 바뀌어요. 그래서 가설이에요. 과학은요 진리가 아니라 가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미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요만큼밖에 안 돼서 그 광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할 뿐이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요만큼인데 요게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죠.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성경 66권도 자기들이 정했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가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그 공의회가 있습니다. 뭐 삼일체 교리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한 그 교리인데 그 자기들이 다 결정했고 성경 66권도 자기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회는 지금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66권 뒤에다가 제2정경이라고 해서 외경을 붙여놨어요. 로마 그 천주교의 그 성경에 보면 뒤에 외경이 붙어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사람이 성경이 뭐다라고 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진리라는 사실 여러분 고백하는 게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이성, 인간, 심지어 과학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설 수가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요 오직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세세토록 있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님밖에는 구원할 분이 없다. 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많이 판을 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잖아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관용입니다. 관용.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의 관용이에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기독교는 너무 좁고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을 모른다. 이렇게 독선적이다라고 몰아가는 게 이 세상의 관용주의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요소거든요. 여러분 진리와 관용은 다른 개념이에요. 자,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모르세요? 1 더하기 1은 2죠. 1 더하기 2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이 4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1 더하기 1은 4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게 맞는 답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왜 이렇게 편협합니까? 왜 이렇게 꽉 막혔습니까? 왜 이렇게 관용이 없습니까? 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죠. 1 더하기 1이 2니까. 이건 진리거든요. 그걸 관용이라고 해서 1 더하기 1이 3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건 관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세균에 감염됐어요. 항생제를 먹어야 납니다. 항생제를 먹이려고 합니다. 이걸 먹어야 꼭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 꼭 그거 먹어야 됩니까? 소화제 주면서. 소화제 먹어도 되죠. 소화제. 소화제 줍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 약 먹어봐야 안 나요. 이거 먹어야 돼요. 항생제 먹어야 돼요. 라고 한다고 그 사람을 왜 이렇게 꽉 막혔습니까? 왜 이렇게 편협해요? 배타적이에요. 소화제 먹어도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왜? 항생제를 먹어야 세균 감염을 막으니까. 소화제가 어떻게 세균 감염을 막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융통성이 없다, 관용이 없다, 배타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진리인 것을 관용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죠. 개혁주의 신앙은 관용적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이 큰 그릇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데 다 받아들임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있습니까? 그걸 관용이라고 합니까? 개혁주의 신앙은 관용이 있어요. 넓습니다. 그러나 진리에서는 타협하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오해도 받고 배타적이라고 뭐 타협하지 않는다고 꽉 막혔다고 얘기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진리인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산다는 고백을 하는 신앙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머리 숫자 다 달라요. 머리털. 하나님이 다 세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잘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핵심은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행위, 공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행위를 강조하게 돼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행위 종교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이게 사회의 구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초점을 두지 않고 기독교의 신앙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신앙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둬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괜찮은 일을 하면 내가 아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어깨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아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깨를 쭉 떨어뜨리게 합니다. 사람이 행동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런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수많은 우리의 행위들, 수많은 종교의 예식들, 수많은 정성, 헌신, 그게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의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사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쫄쫄 굶으면서 연습도 하고 끝나고 또 연습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귀한 정성이죠. 헌신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드리는 것이 섬김인 것이죠.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이 의는 뭡니까? 의는 뭐 바른 것, 정직한 것 이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요, 신실하심이에요. 약속을 지키심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불의해요. 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신실하지 않아요. 내 이익에 밝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연약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래서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가 뭘 믿습니까? 내가 한 행위를 믿습니까? 내가 한 업적을 믿습니까? 내가 한 뭐 대단한 섬김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개혁교회의 믿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밥상머리 교육 있죠? 가정에서 함께 나눌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작은 집입니까? 아닙니다. 본래 성경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래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본류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갖고 와서 성경적인 것, 또 연합해서 교회가 연합해서 가는 것,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초대교회 것들을 그대로 우리 갖고 왔어요. 자, 개혁교회는 그럼 왜 이렇게 교파가 많다 그랬어요? 복음의 다양함을 닮을 수 있는 큰 그릇이기 때문에 획일성, 제한적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복음, 그것 때문에 개혁교회는 다양한 것이죠. 장점이죠. 그러면 개혁교회가 같이 고백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섯 가지죠. 한번 절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 든든한 토대로 초대교회 신앙, 성경적 신앙, 개혁주의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